안녕하세요. 최근 두달 정도 사이에 제그암 수치, 종양표지자 수치가 급상승을 했잖아요. 한두달 전부터 정상치를 훌쩍 상회하더니 지난 최근 검사에서는 거의 정상치의 5배 이상 지금 솟구친 상태인데, 그 시기와 좀 비슷하게 없었던 증상이 세 가지 정도가 나타난 게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린 제가 건강보조식품 좀 추천해 달라고 올려드렸던 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짧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2년 정도간 투병하면서 그 PM 비타민 3종을 계속 먹었거든요. 매일같이. 요두 가지. 요거에다가 이제 아침에는 하나 비타민 B군 하나 더 타가지고 3종을 먹었는데, 최근에 이제 수치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제가 이 비타민을 조금 증량해서 먹을 계획이고,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한두 가지를 좀더 추가로 먹어보려고 이제 추천해 주십사 하고 제가 게시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뭐, 댓글하고 카톡으로 뭐 이메일로도 이렇게 많이 자료를 주고 계세요. 뭐 어떤 링크도 보내주시고 자료에 대한 링크. 근데 이제 그 게시글에 제가 추천을 해주실 때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천연 재료나 식물성 원자재일 것. 그 다음에 구충제나 그와 연관된 치료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을 것. 그 다음에 먹기 거북하지 않 가격대가 적절할 것.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먹고 있는 PM 주스하고 성분이 겹치지 않을 것. 이제 PM 주스 성분은 모르실 테니까 이제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보고 겹치는 거는 패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데 이거 기준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거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어떤 기능성 제품이나 치료제도 좋은데. 일상 식품으로 계속 꾸준히 먹었을 때 면역이 강화되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면역 항암제라는 옵디보를 맡고 있는데, 이제 수치가 상승해서 이게 만약에, 면역 항암제 내성이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결국은 치료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이 되거든요. 결국은 자기 면역력이 강화돼서 암을 떨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면역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추천해주신 것들을 제가 좀 이제 나름대로 공부도 해보고 리서치를 해서 좀 괜찮다 싶은 거를 한두 가지를 골라가지고 좀 일정 기간 먹어보고 컨디션이 어떤지 아니면 뭐 수치 변화가 뭐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이제 향후 좀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난 한두 달간 수치가 급상승한 시기와 맞물려서 제가 전에 없었던 증상이 세 가지가 나타난 게 있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명입니다. 이 귀에서 삐 하는 주파수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정도가 들려요. 높은 피치로 아주 고음의 어떤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 심장 박동과 맞춰서 약간 저음 톤으로 들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생겼고 조금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잠을 푹 자고 일어나도 없어지지 않고 뭘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증상이고, 두 번째로는 극심한 입마름 증상입니다. 이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이 심한데, 일과 중에도 이제 물을 안 먹고 있을 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과 중에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언제 제일 심하냐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잘때 저는 입을 벌리지 않고 자거든요. 저는 코로 호흡이 아주 순조롭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 입안에 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정말 1도 없다는 표현처럼 바짝 말라 있습니다. 혀하고 입술이. 목구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어날 때쯤에 손으로 이렇게 혀나 이렇게 만져보면은 진짜 제 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일 정도로 입마름이 심해졌어요. 이게 최근 한두달 이내거든요, 생긴 지.
그런 증상이 이게 수치 상승과 뭔가 연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 증상이고, 마지막으로는 압통입니다. 압통. 통증이라기보다는 그냥 압력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는 건데, 어디 부위냐면 이 오른쪽 쇄골, 이 오른쪽 쇄골 바로 밑부분, 이 부분에 약간 프레셔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 폐암은 왼쪽 좌측 폐암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이쪽에 그 우측 쇄골 림프절의 전이는 있었지만, 이제 방사선하고 항암 한 다음에 없어졌었는데, 그 부위가 이렇게 프레셔가 느껴지고 이렇게 누르면 약간 뻐근한 듯한 느낌. 이게 있고, 이 특징적으로 이게 이제 압력이 생기니까 오른쪽 팔이나 어깨를 쓸때이 상당히 결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명, 두 번째는 입마름, 세 번째는 특정 부위의 압력, 압통, 이세 가지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도 흔히 생길 수 있는 증상이잖아요, 사실은. 뭐, 지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제 종양표지자 수치가 급상승한 이두 달과 일치하다 보니까, 이 상당히, 이 껄끄러운 거죠. 꺼림직하고 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다다음 주에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진료할 때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 혹시 환우분들 중에서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떤 뭐 수치 상승이라든지 종양 크기 변화라든지 이런 경험 유사한 게 있다고 하시면 댓글이나 이런 카톡으로 주시면은 제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뭐 별일은 아니겠지만 혹은 뭐 계절성 변화할 수도 있죠. 뭐 날이 건조하니까 입이 마른다거나 뭐 근육량이 위축돼 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뭐또 제가 또뭐 너무 예민하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하나라도 허투루 볼수 없는 게 지금 시점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제 수치가 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됐는데 이런 증상이 같이 없어진다면 뭔가 연관이 있었던 거겠죠? 그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설 연휴 첫날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다들 가족들하고 계시겠죠?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